자, 일단은 시장 상황, 교육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윤종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다음 불기둥 종목 검색기 부분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효과 부분들, 그 부분들을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윤종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윤종도가 누군지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그래서 네이버에 윤종도 검색하시고 조선인물닷컴에서 보시고, 이게 이제 그 럭키증권 카드 36년 됐습니다. 이제는 해가 바뀌어서 36년 됐습니다. 그 36년 된 증권 카드를 여러분들 직접 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증권 카드 만큼 오래 주식을 한 윤종두가 어떻게 이렇게 KRX에 2005년도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했는지, 90년대 후반부터 공중파부터 해서 다 나갔죠, 방송을. 그리고 케이블 TV 생길 때부터 해서 뭐다 교육을 해드렸고, 우리나라 케이블 TV, 뭐 한국경제 TV, 응? 매일경제 TV 생길 때부터, 이토마토 TV, 응? 라디오 방송할 때부터. 결론적으로 이러한 강의를 할 정도로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오고 있었고, 그리고 수익률 대회 2007년도 마지막 타이틀, 2008년도에도 타이틀이 있나요? 2008년도에 파생 타이틀이 있구나. 수익률 대회 1위, 수익률 7,681%의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기록이에요. 10주 동안에 76배의 수익. 그리고 우리 고객분들의 이 수익. 여기 그 누락돼 있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다 표시가 다돼 있나요? 다돼 있네. 킹맨님하고 민경정연님이 누락돼 있었는데, 이걸 또 알아듣고 다 표시를 해줬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수익 범위를 고객분들도 전부 수익을 내셨고, 그 다음에 뭐 2016년도에는 전문가들 40명 불러다가 SBS, CNBC에서 전문가분들 40명 불러다가 수익률 대회를 한 거예요. 대신증권하고 실전투자 대회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윤종도 이외에는, 아이고 참, 윤종도 이외에는 전부 적중률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500만 원짜리 계좌 열어놓고 미수 몰빵으로 막 소형주 속된 편으로 개잡주. 아휴, 윤종도는요 계좌 그냥 딱 1억짜리 깔끔하게 1억짜리 넣어놓고 대형 가치주로, 이거 한 달짜리, 한달 수익이에요. 두 달이 아니라 한달 수익. 처음에 안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진짜 속된 편을, 쓰레기 같은 매매를 하니까 CNBC나 대신증권에서, 아, 윤 대표님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형주 기준에서 이 수익을 잡아내드린 거예요. 윤종도는 어딜 가도, 이거 뭐 3개월 되지 않냐? 이게 1개월인가 2개월이에요. 참여도 안 했었어. 뭐 매매를 해. 예? 전부 보시면 이런 종목, 삼성전자, 엔소프트, KB금융. 응? 이런 수익을 다 가져간 거야. 그런가 하면은, 응? 아유, 참. 이게 종목입니까? 이 쓰레기입니까? 이런 걸 가져다 놓고 방송을 한답시고, 지금도 아마 활동들을 하고 계실걸? 우리 용희 얘는 뭐, 우리 그 연구원 출신이죠. 지금 뭐잘 나가고 있지. 예? 한경이나 이토마토, CNBC에서. 실전투자대회 우승 경력도 없죠, 다들. 윤종도 혼자 7회 우승인 거고. 결론적으로 제이데이 파트너스 진검승부 이런 건 전부 뭐예요? 윤종도 회사고, 윤종도가 연구원들 기준 잡아주고, 야, 절대적으로 대형주 위주로만 해.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으로 43%의 수익을 내드린 거예요. 요거는 계좌가 얼마요? 2천만 원짜리 계좌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윤종도예요, 그게. 이게 보세요, 이 윤종도.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실질 수익 아니에요? 그냥 뭐 소형 잡주 그런 데서
운 좋게 한번 뭐, 어? 상한가 잡아놨는데 보면은 계좌는 시퍼렇게,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부 1조 이상짜리입니다. 방송, 원고, 방송 교육, 전부 1조 이상. 요즘엔 1조 미만은, 요즘에는 이제 1조 미만의 기준은요,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에, 그 당시 이후에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하게 커지죠. 왜? 하루 거래대금이 5조 미만, 그러니까 2020년 1월 2일 날, 4조 6,381억 원이 마지막 5조 미만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4조 원대 그 거래대금이 딱 1년 만에, 2021년 1월 11일 날 44조가 터져요. 그날 거래대금이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4,700억씩 터졌어야 돼요. 지금은요, 4,700억이면 거래대금 1위, 2위 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확대가 되고, 지금은 또 다시 5조 수준으로 축소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소형주의 거래대금도 동반적으로 형성이 되니까 결론은 소형주의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기준에서는 함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윤정두가 누군지 네이버에서 검색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 교육에 대한 그 중요성 부분은 이게 말이 됩니까? 5만 5천 원에, 예? 조금 전에도 한 분이 방송 보시면서 결제를 하셨는데, 5만 5천 원짜리 윤정두 교육이 어딨어요? 우리 이다은 연구원님이 아주 이쁜, 아주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설날 특별 교육을 해드린다고 하니, 거기에 윤정두도 함께 교육을 잡아드린 거죠. 결론적으로 그 교육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정두의 교육 내용은 변동성 매매 기준의 교육 내용인 거고, 이다운 연구원님이 해주시는 교육 내용은 이거예요. 이런 상한가 종목에, 응? 편입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매직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윤정두는 이런 거래대금이 충족돼 있을 때 어디에서 편입을 하고 어디에서 수익 범위를 잡아가야 되는지. 또, 종목 검색기로는 어떻게 포착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다운 연구원, 윤정두, 이재현 대표, 그렇게 해서 카톡방 교육 5시간, 동영상 교육 최소 6시간에서 10시간. 근데 5만 5천 원이야? 대박. 셀바스 AI는 뒷부분에 이제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녹화를 해드릴 겁니다. 요 수익 범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냥 그 자리를 다 잡아먹고 행복해 하시는데. 종목 검색기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검색기 기준에 플레이디 같은 경우가 이다운 연구원이 18일 날 9시 10분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플레이디. 다만 윤정두는 이 플레이디를 보면서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거래대금 너무 작다.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 소액 기준만 접근할 수 있다. 결론은요, 그런 흐름이 연동이 됐어요. 응? 마감 때까지 거래대금께 충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목 검색기 올려드리고 개별 매매할 수 있을 만큼 거래량, 거래대금은 평상시 대비 확장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검색기로 어떻게 수익을 잡아낼 거냐? 플레이디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그럼 개별 매매 원활하신 분들만 할수 있다. 나는 직장 다니고 나도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되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되느냐? 소형주는 또 못하게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1조를 넘겼습니다. 근데 1월 6일 날 48,450원, 1월 18일 날 장중 고점이 65,000원대인가요? 응? 65,600원, 700원인가요? 그럼 얼마예요? 30% 이상 올라온 거예요. 30% 이상. 거래일수로는요. 8거래일 만에.
8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1조를 넘긴 종목, 그런 종목에서 30% 이상의 수익을 확보를 한 거죠. 6일날 발굴되자마자 10%의 수익 범위, 그리고 누적으로는요, 84% 수익 범위. 이러한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받으시고, 무료로 받으시고, 중요한 거는 무료로 받으신 이후에 그 활용 방법이잖아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야, 이건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무료로 드린다니까? 무료로 드리는데, 종목 검색기 활용하시고, 매직 계산기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시고, 그런 기준을 잡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 55,000원에 주도주 교육도 받으시고, 또 변동성 매매를 하는 기준도 받으시고, 종목 검색기 활용 방법, 매직 계산기 활용 방법, 또 종목 검색기와 매직 계산기도 다 받으시고, 이재은 대표님의 전략도 배우시고, 이다운 연구원의 아주, 편안한, 교육도 차분히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셀바스 AI, 셀바스 축하합니다. 18일 수익이에요. 18일 수익. 주간 단위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일. 이거 2%였죠. 아까 보시니까. 그다음 17일. 또 핑거스를 보세요. 이거 다섯 번째 상한가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섯 번째 상한가에 저런 수익을 내고 행복합니다 하시고 계시고. 또 17일. 끝도 없어요, 17일 기준에. 13일까지의 수익을 다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16일. 또. 어이구. 핑거스토리 카카오뱅크. 16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런 수익 다 내잖아요, 그죠? 안 부러우세요? 교육 받으려고 할때막 몇백만 원씩 내라 그러질 않나? 어? 부담스러웠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과 매직 계산기도 드리고, 종목 검색기 무료로 원래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드리고, 거기에 활용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카톡방 교육, 또 동영상 교육. 이 수익들 다 어떻게 할 거야? 13일 수익까지 또, 형성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저거 다 받아 가십시오. 교육을. 그렇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연동이 될 거예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편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개당초에 노란톡에 계시면 벌써 이미 이런 기준을 다 잡아서 올려드리거든요. 개당초에. 그러면 벌써 아, 섹터가 이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러고 나서 기존에 이제 교육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교육받았어도 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져 있다. 시간별 거래대금이 터진 것이 확인됐다. 여러분들이 미처 그 부분을 못 잡아내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선배분들이나 연구원분들 또 혹은 문자 매매 사인 나갈 수 있는 사이즈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윤정두가 문자까지 교육용 문자까지 발송을 해서 편입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선배분께서 벌써 이렇게 9시 12분에 연구원분들은 9시 5분에 섹터 올려드리고 거래대금 올려드리고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켜보고 계시다가 9시 10분에 셀바스 AI 이게 얼마냐면 9,540원에 따라붙은 거예요. 이게 시초가 돌파, 장중 고점 돌파. 요게 시초가가 9,540원. 장중 고점이. 아, 시초가가.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 빨간 색깔 박스를 쳐드린 부분, 거래가 실리고, 양봉의 기준이면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또, 눌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지지가 형성되고 2% 이상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20%까지만 편입을 따라 붙는다. 20% 이상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오버슈팅으로 규정한다. 오버슈팅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 명확히 가져간다. 이거는 뭐 지키셔야 될 약속이에요. 지키셔야 될 약속. 그래서 저 부분을 혹시라도 미련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미련을 갖고 매매를 안 하실까봐, 차익 실현을 안 하실까봐 그 다음 범위에 차익 실현까지도 강력하게 강조를 드리는 거죠. 강력하게.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추가적으로 교육 자료 또 올려드립니다. 매직 계산기 나와봐라 오바. 땅. 1조 이하 20%까지 편입합니다. 그리고 10시 2분에 26%의 셀바스 AI 11,350원, 상한가가 11,450원인데 크게 미련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다.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합니다.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1조 미만의 고점 대비 조정, 10% 이상 상승일 때, 10% 미만 상승일 때, 편입 단가 대비.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상한가에서도 이렇게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럼 이 매직 계산기 알고 싶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어디서 편입이 돼야 되고,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되고, 어디서 또 재편입돼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이런 교육 자료와 함께 교육해드리고, 잡아드리고. 시간에서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나 차익 실현했는데 상한가야. 차익 실현하고 움직임 폭이 차익 실현 평균 단가 대비 2%도 오른 거예요. 그럼 안정성 기준 잡고 2% 올랐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위로 따라 붙을 수도 있죠. 무조건적으로 나는 무조건 밑으로 사야 돼? 여러분들은 욕심쟁이들 아주. 교육 조금만 받으셨다면, 종목 검색기 조금만 활용할 수 있다면, 매직 계산기 조금만 활용할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저 수익 범위 다 잡아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력주가 형성돼 있고 나머지 일부 자금으로 들어와서 수익 범위를 추가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 무리해서 막 그냥 막 무리해서 몰빵해서 막 이런 수익 냈다가 다음 날은 또 폭락 나와갖고 힘들어지고 그런 거 말고요. 상승률 2위고 거래대금이 3위까지 올라왔어요. 셀바스 AI가.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다소 작더라도 많이 작죠? 근데 거래대금이 3위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기준입니다. 근데 전환 종목군들의 예를 들어서 불기둥을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디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얼마든지 거래량 거래대금 확인해 가면서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에 이다운 연구원이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 5만 5천원 내고 교육받으시라는데 그게 싫다. 그러면 안 되지. 그 정도는 능동적이셔야 돼요. 그 5시간 채팅 교육, 그리고 이런 플레이디 같은 종목 한 번만 잡아내셔도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은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리잖아. 왜? 시가총액이 3천억 이상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서만 80% 따블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비중도 전량차익 실현을 두 차례 했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서 재편입, 들어가서 재편입. 이렇게 두 번의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또 모색하고 있을 거예요. 모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중을 5%로 늘렸단 말이죠. 16일까지 2%에서 시가총액 이제 1조를 넘겼기 때문에 17일부터 비중 5%로 확대, 5%로 확대. 응? 65,000원 목표 주가 설정했잖아요. 그거 하루 만에 다 넘겼죠. 하루 만에. 이게 윤정도예요. 하루 만에 목표 주가 다 넘겨버리잖아. 그리고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해 왔었고. 18일날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여전히 5%인데 이제 10%로 확대할 걸 고려합니다. 1조 이상이니까 주가가. 그리고 우린 평균 6만 3천 원에 일단 정리했어요. 종가는요, 6만 2천 원대로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1월 3일날 상한가 갈때 이미 오픈을 해드렸고, 6일날 종목 검색기에서 또 발굴이 됐고, 그리고 1월 3일날 상한가 갈 때에는 매직 계산기에 벌써 이미 표출이 됐죠. 또 윤종두가 계속 교육을 해드렸죠. 그리고 프리미엄 종목 기준에 1조 이상짜리 프리미엄 종목이 여기다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공략주를. 언제? 17일날. 그렇게 해서 17일날도 변동성 11.99%, 또 18일날 추가 변동성 확장,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 나 종목 검색기도 쓰고 매직 계산기도 활용하고 싶어요. 신청하시란 말이에요. 종목 검색기 무료로 드립니다. 근데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모르실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휴 기간에 교육 받으셔라. 그리고 그 동영상은 평생 보실 수 있고. 또이 종목 검색기의 수식, 이걸 만드신 이재선 대표가 또 직강을 해드리고 있고.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또 윤정두가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1월 3일부터 해서 수익 범위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수익을 짧게 끊어가느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조금이라도 꼬리가 달리거나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면 바로 차익 실현합니다. 그런 건 누구나가 다 아시고 계시는 결론적으로 18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한 템포를 더볼 거예요. 한 템포 더 보는 건 뭐냐면은 요겁니다. 중간에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더 볼까요? 지금 또 띵똥땡 왔죠? 아니,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몇 번을 설명드렸는데. 홍엑스철림, 5만 5천 원 입금 확인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굉장한 이벤트를 해드릴 거예요.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그 신청하신 분들이 꽤 인원이 많으신데, 잠시만요. 안내도 해드리고 공지도 같이 보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 부분 전화번호 밑에 있고, 이게 지금 채팅방에 올려져 있어요. 문자 저저저저 송금하시는 쪽. 지금 뭐 송금하시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기 안 나와 있나? 이런. 잠시만요. 여기 국민은행 있잖아요. 일로 송금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띵똥 소리가 저한테 나요. 많이 이제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실시간 교육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링크 올려드리고. 자, 그렇게 하고, 다시금 안내부터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면, 지금 그세 명의 강사가 설 연휴 특별하게 말도 안 되는 5만 5천 원의 과금 비용으로, 이거 뭐 선착순 50명 도서자료 2권, 이거 50명만 드리겠어요? 지금 오시는 분들 안 드릴 것 같아? 드리죠. 요거까지는 제가 갈등인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해서 저 이것도 주세요. 응? 14시간짜리 VOD 강의, 교재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거 주세요. 이것도 드릴게요. 응? 이것도 드리면 되잖아. 99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시는데 그걸 안 드릴까? 인터넷 뱅킹 지금 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맨 밑에 쪽 보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도서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를 99만 원짜리, 예?
14시간짜리도 오늘 들으신 분들 무료로 드리라고 할 테니까 꼭 그거 신청하세요. 저 선착순 50명, 30명 안에 안 들어왔는데 야간 방송 봤더니, 응? 그리고 나서 야간 방송 보고 결제했더니 바로 드린다고 하더라. 빨리 줘라. 어떤 내용이라고요? 불기둥 종목 검색기 실전. 종목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종목 검색기 무료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직 계산기는 유료 회원만 드려요. 근데 이번에 교육하시는 분들 무료로 드린다는 거고, 그 활용 방법을 5시간을 2다운 연구원이 해주시는 거고, 종목 검색기를 만든 이재선 대표가 직접 3시간을 교육해 드린다는 거고, 거기에 윤정두가 또 3시간, 1분기 주도주부터 해서 단기 변동성 종목,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상한가 들어가고 폭등 나오더니 더블 나버린, 더블 나준. 그리고 그런 종목을 따라잡는 실전 특강 3시간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3시간만 돼 시간이 더 되겠지? 윤정두 교육 강의가 작년께 25시간에 198만 원, 그리고 재작년께 9시간에 110만 원씩 5강. 근데 3시간 해드리고 55,000원인데, 응? 지금 입금하세요. 나중에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왜? 인원이 너무 많으면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카톡방에서도 교육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지사항에 보시면 지금 추가적으로 두분더 띵동 했잖아요. 요게 이제 퇴근할 때 직원분들이 해놓은 건데 몇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쉬운 네 분이시고 아마 몇분더 계시겠죠. 여러분들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육 자본에 있어서 수익으로 꼭 연동을 시키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마저 더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플레이드, 조금 전에 보신 플레이드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4%의 등락에 포착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저도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데 종목이 하나만 탁 튀어나오면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섞여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두 종목, 세 종목도.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장중에 전략은 어떻게 꾸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1월 2일 날또 1월 2일 날 나온 종목군들에 대한 포착 가격 대비해서 고가. 그렇게 해서 나온 최고 수익 범위. 마찬가지 3일 날, 놓고 보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3일 날 기준에 뭐 5일날 기준에 예를 들어서 포착 가격, 응? 포착 가격 그렇게 해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런 거를 표로 이제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포착한 등락률 그리고 고가가 상한가 그렇게 해서 15%의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됐다. 요 포착하고 나서 15% 수익이.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종목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교육을 설날 연휴 기간 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10일, 11일, 12일, 13일 이렇게 계속 수익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것이 16일부터 해서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핑거스토리, 카카오뱅크. 이게 다 종목 검색기 또 매직 계산기 통해서. 핑거스토리는 아시다시피 12월 8일, 9일, 12일 상한가 3번.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상한가 2번. 엄청나죠. 저게 종목 검색기로 다 포착이 돼서 수익이 발생됐다면. 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아주 단순한 검색기 쓰는 거하고 매직 계산기 쓰는 게 얼마나 단순한데요. 17일 날 이렇게 영지 선생님
오늘은 영준호님 삼성전기에서 2%. 오늘은 셀바스 AI인가요? 그 종목에서는 순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역시도는 대형주에서. 근데 결론은 이그 평균 단가가 14만 8,600원이신 것 같고, 요게 오늘 그 이상 올라오죠. 그래서 나중에 또 캡처해서 올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2%대. 우리는 대형주의 수익, 2% 수익을 굉장히, 굉장히 큰 수익으로 판단합니다. 주린열 공사님 좀 주무셔야죠. 1시 4분에 IT 올려주셨는데. 응? 지금 1시 35분입니다. 미국장 제가 어떻게든 돌려놔 볼 테니까, 아, 안 돌려주면 어때요? 응? 지금까지 누적적인 강세 흐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실질 수익은 이런 삼성전기에서 발생을 시키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종목 검색기 매직 계산기에서는 상한가 종목 상상상! 이런 수익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설날 이벤트는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 5시간 또 3시간 3시간 교육 그거를 5만 5천 원에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채팅방에 그 방법을 계좌로 올려놔 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 야간 방송 보신 분들의 기준이에요. 내일 이게 바뀌나 안 바뀌나 보세요. 안 바뀌어요. 야간 방송 보신 분들 고생하셨으니까 두 배로 드립니다. 1개월 플러스 10일. 설날 특전이에요. 2개월 플러스 1개월 플러스 한 달을 더 드리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뭐 바뀌어 있는 게 없어요. 그 여러분들께 채팅방에 조금 전에도 올려드린 요거 있죠. VIP 문자 카톡 없어요. 뭐 할인을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개월 198, 2개월 396이지. 이번에 특별히. 그리고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조금 더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오픈을 못해요. 교육자 분들한테만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5만 5천 원 교육 받는 분들한테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죠. VVIP 회원방에 오셔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보름 만에 더블 수익 나는 시가총액 1조까지 올라온 종목. 소리 소문 없이 삼성전기 최저 바닥에서 40%. 10월 이후부터 해서 34% 이 수익을 가져가시겠죠. 어떻게? 전화하십시오. 언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절실한 거죠. 아니 뭐 추석 구정 지나고 하죠. 구정 지나고 언제 하나? 지금 당장 해야 빨리빨리 수익 잡아내는 거지. 무슨 뭘 능동적이셔야 돼. 능동적이셔야 돼. 아시겠죠?